저희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되게 저희 청소년의 발생 비율을 보면 되게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대를 정점으로 하고 20대, 40대, 뭐 요즘에는 늦게 50대, 60대에서도 질병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척수장애인들을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면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장애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으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에 익숙하지 않은 그룹이면서 두 가지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룹을 두 군데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저희 우리 친구들 중에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환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사고를 당해서 이런 상태에 빠졌고 이것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련을 계속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환자였으면 본인이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사회로 복귀하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하고 굳이 왜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라온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입고 살아온 경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취미 활동을 위해서 큰 돈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가치 부여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듯이 저희 척수장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내 수입이나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필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부유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가치 기준을 그쪽에 높이 둔다면 그거를 되게 하게 되죠. 아마 그런 면에서 다른 장애 유형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 때 혹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함께 사는 데는 저희들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비장애인 분들은 무언가 또 다른 그거에 따른 손실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이해하고 같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같이 우리들을 도와주기까지는 저희들도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렇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는 장애인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도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서 그분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갖는 시각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를 설득하는 저희들의 역할에 큰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저희들은 우리 척수 손상을 입은 동료들 중에 젊고 건강한 친구들을 이 강사로 선발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을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강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장애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장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함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체 장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 후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만나 뵀습니다. 저희들 모임이나 이런 데다 찾아오셔가지고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장애계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그 요청 사항을 15개 항을 이각 당에다 전달하는 그런 모임도 가졌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저희들에 대해서 모든 공약을 다 약속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놓으시고 계시고 저희들은 그 공약으로 내놓으신 부분이 그냥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게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전 정권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때 저희들이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늘이 사회의 이 소수자와 약자 부분들이 전체적인 삶이나 이런 게 어려워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또한번 다시 한번 소외를 당하고 피해를 받게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룹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저희들도 귀한 한 표를 행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줄까를 숙고하고 저희들도 귀한 한 표를 행사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장애인들이나 이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울 때도 그때 저희들 스스로 그런 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덜 느끼도록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장애인이라 해서 우리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당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같이 감당을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한 당연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